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뭐예요? 이 프로그래밍에서 특히 리액티브 방식은 어떤 물줄기를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많은 물줄기, 어떤 물줄기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물이 콸콸 쏟아지고 어떤 거는 수도꼭지에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듯이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어쨌거나 그러한 데이터의 물줄기들, 그죠? 다양한 물줄기들을 제어하는 방법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수도꼭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필터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터링이 많아요. 되게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요것들 각각을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걸 왜 공부를 하나 하는 느낌이 좀들 거예요. 이걸 왜 배울까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를 생각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를 좀 할게요. 어떤 경우 상정을 할게요. 시나리오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주행 자동차. 올해 코딩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바로 지금 사이클 JS 시간에 중급 4년차 시간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요. 이게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있어요. 빨간색. 그리고 여기도 자동차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자동차들이 산지에서 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 자동차들을 한 군데에서 제어를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얘는 자동차를 제어하는 녀석이에요. 자동차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좀 너무 그렇다, 그죠? 너무 빨간색 자동차가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너무 화려하죠. 이 색깔로 할게요. 자동차 얘는 A이고 그리고 얘는 B이고 색깔을 좀 바꿔줄까요? 컬러가 이거군요. 신식으로 하고 위치는 가운데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복사해서 이 녀석 다 붙여넣을게요. 그래서 얘는 B고 얘는 C고 자동차들이에요. 이런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이걸 다 적는다는 게좀 그렇긴 합니다만 또 적다 말기도 그렇고 얘는 컨트롤러에 중앙에 중앙에 어떤 모듈 컨트롤러 모듈이 있는 거예요. 얘가 이 자동차들하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얘 A하고도 소통을 하고 B하고도 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각각의 자동차에게 가장 적절한 경로와 속도와 방향과 이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제어를 해서 여기 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도 있고 사람도 표시를 볼까요? 우리 앞으로 코딩할 겁니다. 코딩할 내용이니까 미리 좀 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목적지도 있겠죠? 목적지는 또 이렇게 자주식으로 볼까요? 여기로 가고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그래서 예, 사람 A죠. 사람 A. 이것도 역시 글자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고 가운데다 둘게요. 사람 A는 목적지 A로 갑니다. 그렇죠? 역시 글자를 흰색으로 가운데로 뒀습니다. 그리고 사람 B예요. 얘는 아니지. 사람 B 여기 있군요. 마찬가지 사람 B는 목적지 역시도 B로 가는 거예요. B 됐습니다. A는 A로 가고 B는 B로 가고 또 C는 또 다른 C는 C로 가고 또 D는 D로 가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A, B, C, D, E, F, G 이렇게 자동차가 있어요. 예, C 또 적어줘야겠네. 사람 C는 목적지 C 그리고 사람 D는 목적지 D. D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동차. 자, 그러면 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되냐니까 여기 A가 A로 이 지점으로 가고 B가 이 지점으로 가고 C가 이 지점으로 가고 D가 이 지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자동차들 어떤 자동차들을 누구에게 보내서 어떤 식으로 이동했을 때, 그죠? A 자동차 한 대가
A, B 두 명을 실어서 목적지로 보내고 D 자동차 한 대가 C를 실어서 어떻게 하고 F가 B를 실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차한 대가 네 명을 다 실을 수도 있을 거고 한 사람당 차한 대를 할당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위치의 자동차 위치 이걸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얘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경로 계산 메커니즘이고 물론 장애물도 있어야겠죠. 장애물.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장애물. 굉장히 재밌겠죠? 우리 코딩할 때 이런 거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장애물. 그리고 또뭐 장애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까요? 자,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목적지도 있는 상황에서 각자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해 가는데 출발하는 시각이 또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A가 출발하는 시각은 아침 9시, B는 10시, C는 오후 1시, D는 오후 3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침 9시에 4명이 동시에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자동차의 위치도 현재 이런 형태로 됐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현재의 자동차의 위치와 현재 사람들의 위치와 현재 사람들이 출발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시각과 그리고 각각의 목적지 이것을 인풋으로 해서 어떻게 기존의 자동차들을 운행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최소화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적은 이동 거리, 자동차가 가장 적게 이동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 M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 M은 뭐예요? 그 경로를 찾아내는 것은 어떻게 찾아낼까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써야겠죠, 당연히. 머신러닝 역으로 패스파인딩을 합니다. 그럼 경로를 찾았단 말이에요. 경로를 찾았으면 이제 얘가 각각의 차량을 제어해야 되겠죠. 지금 속도는 몇 킬로로 가고 몇번 도로를 이용하고 방향은 15도 각도 뭐 동서남북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 뭐라고 해야 되나요? 11시 방향, 12시 방향 이런 것도 다 지정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건 코딩이에요. 코딩이고 그 코딩 방식을 우리가 리액티브 방식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리액티브,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FRP 방식으로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머신러닝. 결정된 경로로 차량을 운행하는 메커니즘은 FRP 코딩으로서 구현할 거란 말이죠. 자,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그죠?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RxJS 돌아와서 요 각각의 펑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전에 봤던 그 자동차 예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